없이 울죠. 왜 우는지 이유는 모르겠죠. 먹지도 않고 한자리에 가만히 있으면서 무려 4년 반 동안이나 품고 있었다고. 암컷을 대신해서 네? 임신하고 출산하는 그런 동물이 있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동물입니다. 네. 나를 잡아먹으라. 아, 그렇죠. 새끼는 저쪽 있는데 새끼가 자기 몸을 먹는 것을 방해하는 존재가 나타난다면 이거를 막 제지하고 정말요? 정말요? 새끼를 몸이가 어떻게 하느냐면 이거로 뜯는 거죠. 왜 뜯어요 이거를? 그거는 약간 막장 드라마 같아요. 지식 토크쇼 여유만만 시작합니다. 네, 자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어떤 마음, 동물 세대가 똑같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일단 그 자식을 키우고 지키느라 4년간 식음을 전폐하다 죽은 동물도 있고요. 식음을 전폐. 그리고 자식에게 정말 부모가 먹잇감이 되기도 하는 그런 동물도 있다고 합니다. 예, 그뿐만이 아닙니다. 동물들의 세계에도 입양이라는 것이 있고요. 근데 육아가 엄청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육아 도우미를 쓰는 동물도 있다고 합니다. 도우미? 그럼 돈 주고 쓰나? 그러게요. 도토리로 계산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자, 알면 할수록 놀라운 동물들의 세계 속으로 지금 출발하시죠.